인도 뉴델리 100년, 미국 뉴욕 200년, 일본 도쿄 300년, 캐나다 퀘벡 40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500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 600년. 야, 선이랑 안 된다고. 잘 지키긴 했는데 이 세상 생활관이 왕궁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어떻게 저기서 세 명이 잡니까? 아, 잔인합니다 이거 정말. 야, 진짜 나 궁금한 게 여기서 세 명 어떻게 자냐? 지금 일단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세 명이 잡니까? 여기 한 명, 두 명. 한 명은 도대체 어디서 자야 됩니까? 구멍이란 두 명의 멸빵과 적재를 잡아주고 준비하면서 산지로 끌어당겨준다. 자, 이제 구멍 풀어! 구멍 풀어! 어제 CBT 교육할 때는 그냥 기어서 가는 거 뭐 그렇게 어렵나 했는데 진짜 빡세요 지금. 땀 흘리는 거 보세요. 훈련복 왼쪽 건빵 주머니가 왜 다 뜯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발가락이 지금 어떤 사람이 내 발가락이 못 지나는 것 같아. 아 진짜 미쳤다. 아, 장난 아니다. 일어서, 일어서, 앉아. 추우니까 그냥 몸이 안 움직여지지, 그렇지? 아닙니다. 일어서, 앉아. 일어서, 땀 내게 해줄게, 앉아. 땀 나게 해줄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교육 마치고 텐트로 복귀하는데 텐트로 복귀하면은 전모 준비하듯이 인원 파악만 할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핫팩 그리고 물티슈를 나눠줄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진짜 나 팔이 얼었어. 다 얼었어. 그냥 하는 거야. 해야 돼. 아, 자다가 심장마비를 죽는 거 아니야? 걱정 마. 너 말고도 많이 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력 마음을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력 안에도 환경도 없습니까?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취침 들어간다. 자신 소총도 전부 다 다시 텐트로 갖고 들어가. 알겠습니까? 예! 들어와봐. 일단 들어와봐. 들어오고 나서 여기다 일어나서. 나 지금 나 들어가고 싶다고. 나 들어가고 싶다고. 집 생각이요? 전 이게 안 나겠습니까? 집 생각이. 이래. 여기서. 이래. 아유. 조심번 일어나자. 일어났어? 급하다 일어나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야, 이거 잘못하고. 등침번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더 내리는데. 아, 짧은 인생이었지만 26년을 살면서 가장 구슬픈 비인 것 같습니다. 섬에 있었으면 환추위 같은 우비 안 입고 우산 쓰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있었을 텐데 군대 오니까 뭐 이런 거 입고 잠도 잘 못 자고 불침번이라는 거 사게 되고. 제가 이제 4주차 아직 입영도 달지 않은 상태인데 아 군대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훈련들이 있어, 맛을 보는 단계잖아요. 이제 자대 가기 전에 이제 자대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를 파고들겠지만 아무튼 맛을 보고 있는 과정인데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2년을 버텼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냥 밖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아저씨들 보고 저희 아버지도 보고 대부분 다 이거 다 겪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나약해서 그런지 엄두가 안 나네요.
근데 그게 참 이상하게 군대에 오면은 조그만 소리에도 딱 눈이 띄어지는 게, 아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 이런 게 군대구나, 군대란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절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안 합니다. 진짜 하라고 하면. 아 이렇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서. 말도 안 돼. 정말 미친 듯이 먹는다고.